여자부 경기입니다. 당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시즌 7라운드 경기. 5번의 가드 한선영, 6번의 가드 김은비, 9번의 센터 이민주, 6번의 가드 김진희, 9번의 가드 장지은, 13번의 포워드 강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유림과 이민주가 붙었고 첫 번째 볼은 광주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자리를 잡고 왼쪽 강유림에게 열어줍니다. 골밑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 오늘은 광주대학교 강유림이 성공합니다. 2대0. 빠르게 공격이 갑니다. 광주대학교 골밑에서 4명 제치고 레이업 성공합니다. 강유림이 골밑에서 5번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그대로 레이업 돌파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강유림 골밑에서 강유림에게 패스, 바운드 패스 이후에 강유림의 득점 빠르게 이어갑니다. 장지윤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 이명관 더블팀 붙었죠.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명관의 득점. 이명관 단독 돌파 외곽에 오픈 찬스 김민정이 던집니다. 석점 명중합니다.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돌파 다시 한번 김민정 두 점 확실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제 점수차는 6점 차. 장지은의 석점포 명중합니다. 다시 한번 홍채린 이어받고 레이업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20대 9. 자 당국대학교 먼 거리에서 두 점 깨끗합니다. 김진희 외곽으로 홍채린 석점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23점을 만드는 홍채린의 수비. 다시 한번 외곽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 외곽에서 한선영 돌파 그리고 올려놓습니다만 바스켓 카운트.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홍채린을 받고 전화 이명관의 스틸. 여전히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한국대학교. 오른쪽에 박세원이 손을 들어봤습니다만 한선영의 단독 돌파 신호 들어갑니다. 두 점. 외곽에 비었죠. 김진희 스핀 무브. 그러나 다시 한번 외곽에 오픈 찬스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레이업 성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채린 외곽으로 빼집니다.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왼쪽에서 포스트업 이후에 한선영이 열어줬고 석점포 명중합니다. 한선영 김진희의 오픈 찬스 김보현이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맞불을 놓는 김보현. 자 홍채린 김진희에게 골밑 쪽으로 강유림 돌아서면서 뱅크슛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김진희 이번에 강유림이야. 강유림의 석점 말끔하게 들어갔습니다. 40점의 구질 먼저 오르는 광주대학교. 어느새 저쪽까지 가 있었네요. 서지수 5초 남은 상황에서 레이업 동인이 올려놓습니다. 서지수의 득점. 김진희 단독 돌파 홍채린을 받고요. 노룩 패스 두 점 성공. 홍채린의 득점. 다시 한번 김은비 그대로 석점 쏩니다. 들어갔어요. 김은비의 석점. 1초 남았습니다. 김진희 강유림에게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붉은색 유니폼의 강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돌아서면서 김보현 두 점 본인이 해결합니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빠르게 이어갑니다. 서지수 단독 돌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골밑에 이명관 어느새 골밑까지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갑니다. 강유림 골밑에 서지수 포스트업 시도 페이드어웨이 두 점 성공. 앞쪽으로 빼주고요. 김보현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김보현의 석점. 서지수가 찰떡같이 달라붙죠. 김보현이었죠. 그리고 앞쪽으로 노룩 패스 강현수의 득점. 김진희 강유림에게 열어줍니다. 아웃넘버 상황 강유림 그리고 앞쪽으로 빼줍니다. 블럭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역시 스틸 성공 강유림. 단독 돌파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으면서 57점을 만들어냅니다. 강유림의 득점. 자 교체 들어온 김진경 여의치 않습니다. 김은비 먼 거리에서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은비의 석점. 김보현 앞쪽에 강유림 그리고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파인 플레이. 3초 남은 경기 상황 2초 1초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3쿼터 경기 61대 35. 자 4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선영이 김은비에게 빼줬고요. 강유림 선수가 빠져있는 광주대학교 돌아서면서 두 점 슛 들어갔습니다. 이명관 나예슬을 사이에 두고 김은비에게 빼줬습니다. 석점 슛 시도 들어갔습니다. 김은비의 석점포 여의치 않죠. 오승환을 받고요.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이명관의 단독 돌파. 이명관 그대로 레이업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김진경 오른쪽으로 이가을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이가을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빠르게 이민주가 끌고 올라옵니다.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최하연. 자 김보현이 석점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66-45. 자 김진경이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수비 한 명입니다. 그리고 김진경 이어받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장영은 오승화. 다시 한번 장영은 교체 들어온 장영은이 첫 번째 득점을 뱅크슛으로 성공합니다. 68-47.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오픈 찬스 최하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수의 트맨 깔끔한 마무리. 박스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주대학교 박세현이 이번에 석점 슛을 들어갑니다. 샤클락은 5초 바운드 패스 오승화. 오승화의 두 점 들어갑니다. 5초 2초 1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72-52로 광주대학교가 20점 차로 당국대학교에게 1차전과 더불어서 2차전까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